집에서 먹는 밥상 같지요? 일반 오뎅과는 전혀 다른 오뎅입니다. 추운 날 속을 뜨끈하게 해줄 오뎅 드시러 같이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마슐랭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맛집에 대한 특별한 여행을 함께 떠나볼까요? 여기는 달인으로 소개된 한국식 오뎅 식당입니다. 바로 나오는 반찬과 소스 거의 앉자마자 나옵니다. 오뎅 백반을 주문했습니다. 가격은 6,000원. 정말 작은 실내입니다. 후추 고춧가루가 있고요. 겨자 간장 있고 깍두기, 오이지와 단무지. 집에서 먹는 것 같은 구성이라 오히려 좋습니다. 왠지 푸근합니다. 나왔습니다. 와, 그릇 크네. 일단 누가 눈길을 사로잡네요. 이런 밥상이 더 특별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밥과 명란도 도착했습니다. 국물은 달고 짭짤한 하루 지난 오뎅국 느낌입니다. 정겹습니다. 하루 전 안겨놓은 오뎅 같은 느낌이에요. 이건 뭐 방학 때 어머니가 나가실 때 차려 주신 밥상 같네요. 밥양도 넉넉하고요. 국그릇도 넉넉하니 이쁘지는 않지만 정이 느껴집니다. 이렇게 먹어야 든든하죠. 흰밥과 명란 드시면 한 공기는 이미 끝난 거죠. 정말 흰밥과 명란 드시면 궁합이 정말 좋습니다. 깍두기는 많이 달지 않아 국밥집 그것과는 다르고요. 어묵은 국물을 잘 흡수했네요. 겨자 간장에 콕 찍어 먹어봅니다. 무가 이곳에서는 왕이죠. 부드럽고 살캉살캉합니다. 달큰하고 부드러움이 입속에서 춤을 추네요. 유부도 국물을 한가득 머금고 있습니다. 후추치고 얼음 맛으로 변신합니다. 약간 매콤한 게 좋더라고요. 고춧가루도 추가로 넣었습니다. 얼음 맛 완성. 달달하니 비슷하긴 합니다. 밥을 말기에는 국물의 가벼움이 날아갈까봐 싫으니 살짝 담가만 봅니다. 아, 좋습니다. 정종 생각이 간절해지네요. 일이 있어 정종은 안 되겠고요. 단무지와 오이지도 손을 대봅니다. 아주 둘 다 개운한 놈들입니다. 피클인지 오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참 맛있었습니다. 동그란 오뎅은 쫀득하고요. 어릴 때 안 먹던 곤약도 이제는 좋아합니다. 예전에 제가 20살 때인가 오뎅 회사에 취직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에 황실 오뎅을 수입해서 파는데요. 딱 입사한 지 3일 만에 일본을 갔다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비행기표만 끊어주고 나머지 비용은 다 저보고 내려네요. 기가 막혀서 바로 퇴사했습니다. 출장을 제 돈으로 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은 망했지만 한 강남에 3호점까지 낸 것 같습니다. 계란도 있었습니다. 아, 계란 빠지면 안 되죠. 반개지만 아주 맨질맨질한 게 좋네요. 빨간 옷 남자분이 사장님 같아요. 빨리 처리하시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밥도 막 정리하시고 상도 정리하시고 하는데 아마도 사장님의 아들 그런 느낌입니다. 달인으로 나왔던 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말아서 먹어야죠. 큰데 말면 좀 안 되니까 부어서 먹겠습니다.
일본 오뎅은 국물이 야박하죠. 좀 안 줘요. 근데 한국 오뎅은 넉넉해서 좋습니다. 이 국물 마시면서 해장도 되고 몸도 뜨뜻해지고요. 해장도 되는 건 기본이죠. 한국의 국물 문화가 참 특이한 것 같습니다. 국물 없으면 밥 못 드시는 분도 많고요. 저도 조금 그렇습니다. 아, 꼬두묵은 찬밥 시세네요. 일본에서는 인기 있는 아이템인데 여기서는 무가 최고입니다. 무만 두 개 고르고 싶네요. 아, 맛살도 있어서 반갑네요. 한 토막이지만 딱 포인트. 나머지 밥을 말아서 먹습니다. 약간 뻣뻣한 느낌의 밥알이 국물에 들어가니까 국물을 쫙 흡수하네요. 깍두기와 너무 잘 어울리네요. 반찬도 다 먹어가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문 옆에 자리가 힘들지만 맛있네요. 뭐 하나 거슬리는 반찬이 없네요. 그냥 편하게 먹을 밥상입니다. 기분이 꼭 친구네 놀러 온 것 같네요. 그 친구가 급하게 차려준 밥상 같은 느낌? 친구 어머니가 차려주신 거죠. 그냥 있는 반찬에 국 하나 딱 던져주시면 굉장히 맛있게 먹었잖아요. 옛날에 라면만 끓여줘도 좋고요. 예전엔 친구들과 계란도 한 판 삶아 먹은 적이 있는데 그때는 너무 잘 먹었죠. 아, 이제 밥도 끝나가서 호로록 마셔주고요. 한 톨도까지 다 먹습니다. 반찬도 국물도 끝입니다. 잘 먹었습니다.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밥상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쌀쌀한 날씨에 속을 달래줄 음식이 뭐가 있나요? 댓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38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시청해줘서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